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에 포함된 대마도, 일본에서는 쓰시마섬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면적은 708제곱킬로미터로 제주도의 2분의 1도 되지 않고 인구는 29,600명으로 대한민국 거제도 인구수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면적도 인구수도 일본의 여러 섬들 가운데 순위권에 들지 못하는 데다가 해발고도 400m 이상의 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땅도 별로 없습니다. 인구가 워낙에 적다 보니 지역적 특색도 없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이 주변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시나 기타 규슈시 등 대마도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이 아니라면 대마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일본인들도 상당히 많을 정도입니다. 대마도는 원래 하나의 섬이었는데 1672년 오우나쿠시 운하 그리고 1900년에 만제키 운하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고 이 세 개의 섬 모두를 통합해 대마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마도의 실질적인 가치는 상당합니다. 일본이 대마도를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얻는 주변 해양 영토는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불과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마도에 거주하는 3만 명의 일본인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면적이 그리 크지도 않을 뿐더러 대부분이 산지이기 때문에 대형 기기를 통한 대규모 농사도 불가능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본 본토로 실어 날라야 하는데 운송비까지 더하면 비용이 높아져 대마도산 농산물은 일본인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마도에 거주하는 3만 명의 일본인들의 운명은 한국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는 한국인 관광객들 덕분에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산에서 불과 50km 거리이기 때문에 크루즈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고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했습니다. 인구 3만 명의 섬 대마도에는 1년에 53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이 중에서 무려 80%에 달하는 41만 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섬 인구의 14배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찾아주면서 농업에만 의존하던 대마도에는 렌터카 회사, 호텔, 레스토랑, 여행사, 택시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일본 정부도 막대한 자금을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며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 작은 섬에서 매년 쓰는 돈만 880억 원에 달했죠. 그런데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고 대부분의 대마도 일본 회사들은 파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지하라 지역의 호텔 대표인 오타켄조 씨는 마을 전체가 썰렁해졌어요. 거리에는 사람이 지나다니지도 않고 이 정도 피해는 일본 동북 대지진과 쓰나미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하소연했고 대마도청 관계자인 니모미야 테루유키 씨는 저희는 한국에 가서 한국 관광객 유치 캠페인이라도 하고 싶어요. 제발 좀 대마도에 와달라고요.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마도의 몰락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이 뒷목을 잡을 만한 소식, 바로 대마도가 한국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공식 문서들이 발견되며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 중요한 점은 이 논란은 단순히 한국에서가 아닌 미국과 심지어 일본에서조차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49년 이승만 전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장에서 일본의 배상 문제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마도가 한국 섬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350년 전 일본인들이 대마도를 침입해 도민들이 민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싸웠다. 그 역사적 증거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마도 곳곳에 건립한 비석들을 일본군이 모조리 뽑아 동경 박물관에 갖다 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1870년대에 대마도를 불법 점거한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적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대마도를 한국에 돌려줘야 한다. 게다가 최근 전세계적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지도 한 장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삼국 접양 지도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바로 일본의 하야시 시에이가 1785년 편찬한 삼국 통람 도서에 수록된 지도로 보시면 울릉도와 독도뿐만 아니라 대마도 역시 명백한 한국 땅이라고 표기했습니다. 1862년 일본은 미국의 해리르 대사와 영국의 알코스 대사 등 당시 열강 대사들에게 삼국 접양 지도를 공식 인증받았고 이로써 사실상 대마도는 한국의 영토임이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셈입니다. 그런데도 대마도를 불법 청구한 일본은 삼국 접양지도 위조본을 만들어 이렇게 일본 영토로 색을 바꿔버렸습니다. 일본에게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국제공인 문서가 최근 재부각되면서 심지어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일본의 극비 문서들까지 함께 공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제작된 이 지도는 일본의 각 지방을 구역별로 번호를 매겨 놓았는데
그 지도에는 대마도가 포함되지 않았고 1945년 국내에서 발행된 조선해방기념판 최신 조선전도에서도 대마도는 한국땅이라고 명백하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대마도가 한국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지도는 1806년 한 네덜란드인이 원본지도 한부를 유럽으로 들고 갔고 이를 동양하자 클라프로토가 현지 정찰을 마친 끝에 1832년 프랑스어판으로 찍어낸 것이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검증을 마친 것입니다. 대한민국 창원시는 조선 초기에 이종무 장군의 군함 227척을 거느리고 대마도 정거를 위해 출정한 날인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지정하고 16년째 매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일본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조용진 제1부사장은 아직도 대마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 대마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이해와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